자, 이번 유월학평을 앞두고 선생님이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유월학평 불참해도 될까? 그래서 이거 내가 원하는 제목인데. 그래서 이제 신나서 들어온 친구들. 예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거든. 불타는 마음으로 참여하자. 불참. 잠깐 나가지만 너무 미안해요. 근데 지금 뭐 나름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불타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나는 지금 중요한 게 내신이지. 뭐, 수능을 준비하는 게 아닌데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뭐, 전에도 이제 뭐 잔소리 같아서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본 건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학평을 열심히 한다라는 건 결국에 내신 점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제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근데 내 생각에는 열심히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나의 그 현재 상태를 직면하는 게 조금, 두려워서? 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되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지만, 알고 보면은 좀, 아,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있다고야?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 혹은 주변에서 야, 너몇 등급이야?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랬는데 아, 나 대충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하나의 익스큐즈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좀 열심히 안볼수 있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직면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 불타는 마음을 조금 더 태워줄 수 있게 이번 6평에 나올 수 있는 그리고 항상 나왔다 하면 헷갈리고, 그래서 그냥 어디 이렇게 한 켠에 좀 헷갈리는 애로 이렇게 처박아 놨을 몇 개의 단어들, 어퍼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탑 3라고 얘기할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입니다. 나왔다 하면 헷갈리는 이제 어휘 포인트 중에 이건 이제 뭐 어휘 문제로 나오든지 아니면 독해로 나오든지 간에 항상 헷갈리는 거야. 요렇게 생긴 단어, adopt. 아시지요? 그리고 vs. 얘랑 헷갈리는 거 뭔지 알지, 얘들아? adopt. 뭐 쌍둥이야, 뭐야. 비슷하게 생겼어, 되게. 근데 여기 얘는 O를 썼고, 얘는 A를 썼네. 그 차이. 그 이거 어떻게 암기하시나요? 뭐 발음으로도 이건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팁을 드릴 건데, 아 약간 이거 되게 거창한 거 아니고요. 그냥 들으면 되게 어이없을 수 있어. 왜 저래?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에 남을 거야. 실제로 이건 우리 PD님이 내가 이거 설명하는 거 듣고서 이걸 저렇게 설명을 하신다고 해놓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이게 암기가 돼서 자기가 너무 당황스러웠대.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암기가 됩니다. 어이없지만 암기된다. 한번 가봅시다. 우리 어답트라고 하는 애가 원래 뜻은 입양하다, 뭐 채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어답트라는 거는 무언가를 이제 적응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적응을 한다라는 거는 뭐 각색을 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왜냐면 이제 어떤 시대물이라고 했을 때그 시대에 맞게 적응시키는 건 각색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적응하다, 각색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지. 자, 그런데요. 여기는 이 adapt라는 단어 지금부터 갑니다. 집중하세요.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 얘를 기억해. 얘를 기억하지 말고 얘를 기억해. adapt에 5가 지금 몇 개인지 잘 기억해 봐. 지금 이응이 몇 개인지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지? 5가 다섯 개가 들어가 있네. 아, 5가 다섯 개. 입양하다. 다둥이 다섯 명을 입양하다. 다둥이 다섯 명을 입양하다. 이응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다섯 명 입양이야. 다둥이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아, 요, 5가 들어가 있을 때, 5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안 까먹는다. 별거 아닌데, 진짜 안 까먹어요. 그래서, 입양하다. 어답트. 5가 들어간 게 입양하다. 5가 들어간 게 입양하다. 오케이? 하나만 더. 이것도 이제 나오면 되게 헷갈리는 애들. Complement. 아이가 철자 틀렸어. 이거랑 vs. Complement.
얘도 되게 비슷하잖아. 지금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보실까요? 네, 여기는 E가 여기는 I입니다. 일단 여기서 complete이라고 하는 원래 완성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라서 이제 완성을 할때 우리 이제 complete, 완성시키다. complement는 그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면 돼. 보완하다. 무언가를 이제 조금 더 터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뜻이라면 complement에 이 I가 들어간 건 칭찬하다죠? 칭찬하다. 근데 이런 애들도 뭐 발음으로 암기 안 돼요. 발음 똑같아. 뭐 어떻게 암기를 하냐? 암기 팁 드리겠습니다. 얘를 기억하세요. 칭찬하다. I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칭찬하다야. 그래서 칭찬하면 아잉, 칭찬하면 아잉 부끄러워, 칭찬하면 아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실게요. 아 미안합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은근히 기억이 난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헷갈려. 칭찬하면 아이 이러고 있을걸?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법으로 넘어갔어요. 요것도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는 포인트 중에, 이 가끔 어법의 밑줄 포인트인데, much의 밑줄이 쳐 있거나, much, even, still, far, 또는 a lot이라고 하는 요 부사. 어딘가에 여기 중에 하나 이렇게 밑줄이 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어법으로. 그럼 여기 밑줄 쳐 있으면 출제 포인트가 뭐지? 그러면 얘네들은 비교급을 꾸며줘요. 비교급의 형용사나 부사. 원급이 아닌 비교급 있잖아. 그래서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로 이제 매우, 아주, 막 이런 표현을 보통 우리가 very라는 표현 많이 쓰죠. very. 근데 very 대신에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렇게 다섯 개의 강조 부사를 쓰게 되거든. 자, 그런데 이거 그냥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러면 또 암기가 되겠냐고. 암기할 거 많아 죽겠는데. 암기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건 쌤좀 팁을 드릴게요. 아, 나 이미지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될수 있어. 근데 잘 들어봐, 얘들아.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뭐, is she far a lot? 뭐, is she far a lot? 앞 글자를 따는 거야. 뭐, is she far a lot? 뭐, is she far a lot? 암기됐니? 해봐. 뭐, is she far a lot? 뭐, is she far a lot? 아, 이게 있잖아.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암기 절대 안 되는 게 이런 게또 기억이 난다. 집에 갔는데 뭐 is she far a lot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뭐 is she far a lot, much even still far a lot. 요 다섯 개. 얘네들이 뭐를 꾸민다고? 비교급을 꾸며준다. very 대신에 쓸수 있는 애들 다섯 개 기억해 주세요. 뭐 is she far a lot.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어퍼 포인트 이렇게 탑 1, 2를 봤고요. 이제 탑 3로 한번 가볼게요. 탑 3. 이것도 이제 동사인데 이거는 뭐 해석을 할 때나 어법 문제를 풀 때나 어법 플러스 이제 어휘 해석 뭐 독해할 때 이럴 때도 나왔다면 헷갈려. 나왔다면 헷갈려서 요거 이제 몇개 적어드리면 이제 좀 뭔지 알 거야. 라이, 레이, 레인 뭐 이렇게 바뀌는 애들 있지. 레이, 레이드, 레이드 뭐 이렇게 바뀌는 애들 뭔지 알죠?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위에 있는 애는 뭐 무언가를 이제 무언가가 눕다라고 해석이 되거나 아니면은 놓여 있다라고 해석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라이는 거짓말하다 아니죠? 거짓말하다는 그냥 라이, 라이드 이렇게 바뀌니까 라이, 레이, 레인. 눕다, 놓여 있다. 자, 그리고 레이, 레이, 레이드. 또 뜻도 비슷하니까 더 헷갈린다. 눕힌다. 아니면 그냥 놓다. 뭐를. 근데 이제 해석을 했을 때, 눕다, 놓여 있다. 그럼 뭐를 이란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지. 근데 눕힌다, 놓다 이러면 뭐를 이란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자동사, 타동사, 을을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게 이제 타동사잖아. 그래서 얘는 자동사, 얘는 타동사. 그럼 이거는 이제 해석할 때도 주의해야 되지만 어법 문제를 풀 때도 이거 자타동사 모르고 있으면 개념은 아는데 지금 뭐 구조파악 다 됐는데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아 이거 암기해야지 이건 알아. 암기를 하면 돼. 근데 암기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좀 팁을 드리겠다는 건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해주실게요. 얘 말고 몇개 예시 더 들어드릴 거야. 요거에 해당하는 예시들이 있어. 자불이야. 자불, 타규. 이게 뭔 말이냐면, 자동사는요, 지금 변화형을 보면 불규칙으로 변화해. 라이, 레이, 레인. 라이, 레이, 레인. 라이, 레이, 레인. 자, 근데 타동사는 ED가 그냥 I로 지금 바뀌어서 라이, 아, 레이, 레이드, 레이드. 레이, 레이드, 레이드에서 타동사는 규칙형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걸 일명 저는 이제 자불자불, 타규타규라고 부릅니다. 자불자불, 타규타규. 자불자불, 타규타규.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이제 rise. 오르다죠, 오르다. rose. 그 다음 reason. 이것도 이제 어지간히 바뀌는데, 이렇게. 또 이제 요것에 상응하는 raise라는 단어. 얘는 또 raised, raised. 정상인 같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바뀐단 말이야. 얘도 그냥 알수 있지. rise는 그냥 오르다예요, 오르다. 예를 들어 이제 태양이 뜬다, 뭐 이런 것처럼 오르다야, 그냥. 가격이 오르다. 근데 뭐를 이르지 않잖아. 태양이 떴어. 근데 뭐를 이르지 않으니까 이건 자동사. 근데 raise는 뭐냐면 올리다야. 올리다. 그러면 이제 야 내가 올렸다 이러면은 뭐를이 필요하지. 뭐를 이런 정보가 필요한 것들은 다 자동사야. 그래서 예를 들어 야 질문 있으면 손 올려 이러면 raise your hand 이렇게 목적어를 써야 된다고요.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 지금 변화형 보세요. rise에서 갑자기 여기 뭐 장미 같은 rose가 들어가 있고 reason이 들어갔는데 rise, rose, reason. 요거는 오르다의 자동사, 아, 자불자불이구나. rise, rose, reason. 자불자불. raise, raised, ed, ed. 요런 게 올리다, 모를 이란 정보를 필요하는 타규, 타규. 자불자불, 타규, 타규. 자불자불, 타규, 타규.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놔. 자불자불, 타규, 타규다. 그래서 라이, 레이, 레인, rise, rose, reason. 이렇게 불규칙형을 기억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거고요.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 sit 같은 것도 그래. SIT로 끝나는 그 sit 있지. 그거는 자불이기 때문에 불규칙으로 바뀌어서 sit, set, set 이렇게 바뀌는데요. 만약에 이제 SEAT로 끝나는 SEAT. 요건 타동사로 앉히다. 뭐를 앉히다. 이런 애들은 또 그냥 ED가 붙는 규칙형으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좀 암기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팁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암기 드럽게 안 되는 애들 이렇게 한번 모아봤고요. 이번 6평에 얘네들이 나온다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불안불안하고 찝찝했던 그런 단어 드릴 텐데 얘네들 이번 시험에 나왔을 때 반갑게 해서 꼭 맞추시길 바라고.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일단은 6평 대비 캐스트는 마무리를 짓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친구들 이번 시험을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고1이라서 아직은 학평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도 결국에는 이 내가 그 하루 동안 앉아가지고 100% 집중하고 막 머리 씨름을 하면서 문제를 풀고 이런 기회가 많지 않고 그런 것들이 우리 친구들이 내신 시험 지필고사를 보는데도 아주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아, 내가 지금 주어진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나의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피하지 말고 한번 직면해 봐야겠다. 친구들이 물어보면 대충 봤다고 해. 근데 뒤에선 열심히 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나의 성적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요거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고서 나무라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내 자신한테. 아, 뭐 이것밖에 못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경험들을 많이 쌓아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걸 좀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험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6평 시험 딱 끝나자마자 당일부터 해설 강의, 그리고 또 학평 변형 바로 또 달릴 거니까 내신 범위에 학평 들어가는 친구들은 또 선생님이랑 6평 이후 강의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시험 화이팅 하세요.